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5월 넷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의 폐암 말기 1인 가구의 정서적 안정과 희망드림 사례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17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지원 및 성과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50만 원의 취업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사회보험은? 들락날락? 없으면 직원들이 들락날락하니까. 다른 나라, 아직 미가입? 다른 나라 얘기 아니에요? 돌림노래, 가입할 때까지 돌림노래 불러야죠. 다들 누려, 만족도 최고, 다 같이 누려야죠. 그럼 사회보험료 지원은? 누누리! 10명 미만 사업에 220만 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부담은 나누리, 혜택은 두루누리. 강서구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부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폐암 말기에 중장년 1인 가구를 발굴해 지원한 사례로 강서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 사례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표창을 수상한 우수 사례는 폐암 말기 1인 가구의 정서적 안정과 희망 드림으로 민관협력 조직을 적극 활용해 1년 365일 주변에서 위기가구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책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얼마 전 폐암 사기로 병원에서 퇴원 후 혼자 어렵게 생활하던 한 구민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 희망드림단원이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이분에게 지속적인 상담을 해주시고 또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또한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현재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에서는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강서구는 이번 선정 결과에 그치지 않고 선제적, 예방적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와 스마트 시스템 도입 등 민관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7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지원 및 성과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 과제 등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지역사회가 사고나 재해로부터 지역사회 구성원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임을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강서구는 지난 2019년 안전도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 용역을 체결하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의 지원과 성과평가를 위해 9개여러 간의 연구 용역 기간을 거쳐 이달 말 마무리를 앞두고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는 강서구의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경과를 비롯해 각 분야별 손상 현안 및 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5월 국제안전도시 최종 인증을 위해 구정 각 분야에서 국제적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50만 원의 취업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강서구 거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최종 학력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11일까지며 서울 청년 포털 가입 후 지원 가능 여부 자가 체크, 거주지 확인, 정보 기입, 서류 제출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취업 장려금이 미취업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강서구는 오는 6월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강서사랑 모바일 상품권 50만 원을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취업 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일자리 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매달 기저귀 등 조호물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효꾸러미를 만들어 제가 치매 어르신께 전달했습니다. 효꾸러미는 치매 어르신의 낙상 예방과 위생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구성됐습니다. 꾸러미에는 감사 메시지 안내문과 함께 물티슈, 미끄럼 방지 매트, 미끄럼 방지 양말 등이 들어 있습니다. 또 몸이 불편해 움직일 수 없는 와상 환자들이 물 없이 머리를 감을 수 있는 노린스 샴푸도 담겨 있습니다. 이번 효꾸러미가 치매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강서구는 이번 효꾸러미가 치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치매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